1번 문제입니다. 호텔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편의점 위층에 있습니다. 2번. 백화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3번.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 4번. 은행 안에 있습니다. 호텔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편의점 위층에 있습니다. 2번. 백화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3번.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 4번. 은행 안에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형외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약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2번. 내과 아래 층에 있습니다. 3번. 치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4번.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약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2번. 내과 아래 층에 있습니다. 3번. 치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4번.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인형가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번. 공원 아래 층에 있습니다. 3번. 버스 정류장 위층에 있습니다. 4번. 서점과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인형가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번. 공원 아래 층에 있습니다. 3번. 버스 정류장 위층에 있습니다. 4번. 서점과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태권도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고용센터 아래 층에 있습니다. 3번. 피아노 학원 위층에 있습니다. 4번. 마트와 커피숍 사이에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고용센터 아래 층에 있습니다. 3번. 피아노 학원 위층에 있습니다. 4번. 마트와 커피숍 사이에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번.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3번. 작업장 아래 층에 있습니다. 4번. 사무실과 휴게실 사이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번.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3번. 작업장 아래 층에 있습니다. 4번. 사무실과 휴게실 사이에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택시 정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은행 안에 있습니다. 2번. 호텔 아래 층에 있습니다. 3번. 꽃집 맞은편에 있습니다. 4번. 은행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택시 정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은행 안에 있습니다. 2번. 호텔 아래 층에 있습니다. 3번. 꽃집 맞은편에 있습니다. 4번. 은행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용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2번. 휴게실 옆에 있습니다. 3번.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4번. 교실 왼쪽에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2번. 휴게실 옆에 있습니다. 3번.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4번. 교실 왼쪽에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번. 세탁소 위층에 있습니다. 3번.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4번. 백화점과 사무실 사이에 있습니다.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번. 세탁소 위층에 있습니다. 3번.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4번. 백화점과 사무실 사이에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꽃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은행 옆에 있습니다. 2번. 택시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3번. 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4번. 은행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꽃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은행 옆에 있습니다. 2번. 택시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3번. 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4번. 은행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의실 위에 있습니다. 2번. 교실 옆에 있습니다. 3번. 화장실 위에 있습니다. 4번. 교실 왼쪽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의실 위에 있습니다. 2번. 교실 옆에 있습니다. 3번. 화장실 위에 있습니다. 4번. 교실 왼쪽에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있습니까? 1번. 책상 밑에 있습니다. 2번. 옷장 안에 있습니다. 3번. 침대 위에 있습니다. 4번. 전화기 뒤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1번. 책상 밑에 있습니다. 2번. 옷장 안에 있습니다. 3번. 침대 위에 있습니다. 4번. 전화기 뒤에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13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집 위에 있어요. 2번. 집 왼쪽에 있어요. 3번. 집 안에 있어요. 4번. 집 오른쪽에 있어요.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집 위에 있어요. 2번. 집 왼쪽에 있어요. 3번. 집 안에 있어요. 4번. 집 오른쪽에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화분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옆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화분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옆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뒤에 있어요. 2번. 책상 밖에 있어요. 3번. 책상 속에 있어요. 4번. 책상 위에 있어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뒤에 있어요. 2번. 책상 밖에 있어요. 3번. 책상 속에 있어요. 4번. 책상 위에 있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옆에 있어요. 4번. 책상 앞에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옆에 있어요. 4번. 책상 앞에 있어요. 18번 문제입니다. 318번.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318번.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19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에 있어요.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에 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경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시청 옆에 있습니다. 2번. 공원 뒤에 있습니다. 3번. 병원 앞에 있습니다. 4번. 소방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경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시청 옆에 있습니다. 2번. 공원 뒤에 있습니다. 3번. 병원 앞에 있습니다. 4번. 소방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수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축구장 옆에 있습니다. 2번. 배구장 옆에 있습니다. 3번. 농구장 밖에 있습니다. 4번. 배구장 안에 있습니다. 수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축구장 옆에 있습니다. 2번. 배구장 옆에 있습니다. 3번. 농구장 밖에 있습니다. 4번. 배구장 안에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이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미용실과 같은 층에 있습니다. 2번. 서점 앞에 있습니다. 3번. 다방 위에 있습니다. 4번. 가구점 밑에 있습니다. 이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미용실과 같은 층에 있습니다. 2번. 서점 앞에 있습니다. 3번. 다방 위에 있습니다. 4번. 가구점 밑에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대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극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서점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3번. 극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4번. 경찰서 왼쪽에 있습니다. 대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극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서점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3번. 극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4번. 경찰서 왼쪽에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극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백화점 위에 있습니다. 2번. 서점 밑에 있습니다. 3번. 식당 앞에 있습니다. 4번. 커피숍 옆에 있습니다. 극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백화점 위에 있습니다. 2번. 서점 밑에 있습니다. 3번. 식당 앞에 있습니다. 4번. 커피숍 옆에 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시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구청 왼쪽에 있습니다. 2번. 구청 오른쪽에 있습니다. 3번. 극장 뒤에 있습니다. 4번. 가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구청 왼쪽에 있습니다. 2번. 구청 오른쪽에 있습니다. 3번. 극장 뒤에 있습니다. 4번. 가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술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주차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극장 뒤에 있습니다. 3번. 주유소와 극장 사이에 있습니다. 4번. 주유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술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주차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극장 뒤에 있습니다. 3번. 주유소와 극장 사이에 있습니다. 4번. 주유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2번. 지하 2층에 있습니다. 3번. 1층에 있습니다. 4번. 2층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2번. 지하 2층에 있습니다. 3번. 1층에 있습니다. 4번. 2층에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기차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편의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백화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3번. 시장 왼쪽에 있습니다. 4번. 서점 옆에 있습니다. 기차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편의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백화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3번. 시장 왼쪽에 있습니다. 4번. 서점 옆에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2번. 경찰서와 시장 사이에 있습니다. 3번. 공원 오른쪽에 있습니다. 4번. 백화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2번. 경찰서와 시장 사이에 있습니다. 3번. 공원 오른쪽에 있습니다. 4번. 백화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세탁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미용실 옆에 있습니다. 2번. 식당 위에 있습니다. 3번. 화장실과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4번.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세탁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미용실 옆에 있습니다. 2번. 식당 위에 있습니다. 3번. 화장실과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4번.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